장성택을 보셨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뭐랄까 사람이 선수들 꽤나 위해줘요. 그 대표팀이 중국 가서 음식들 다 가져다 선수들 먹으라고 해주고 꼭 와서 탁구 쳐요. 여자 선수들이라서 꼭 탁구 치고 간부들이 무슨 뭐 유도할 줄 알아요? 복싱할 줄 알아요? 그렇게 탁구나 칠 줄 알지. 그러니까 탁구부에 계속 나가 있지. 그러네. 지금 우리가 뭐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조카에게 당한 이런 비운의 뭐 권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창호 선생님을 구명할 그 시기만 해도 김일성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당시에 뭐 사실상 권력자이던 매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뭐 더 얘기가 끝난 거죠. 모든 거는 장성택 동지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요.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이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성택이가 스포츠에 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뭐 탁구 얘기도 하시고 이랬고 약간의 그 여성 편력이 뭐 있고 이런 점도 알려졌지만 사실은 축구라든가 뭐 이런 북한의 체육을 다 관장을 했고 김정은이가 2012년 집권한 직후에 만든 국가체육위원회를 위원장을 장성택한테 맡겼었죠. 그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창호 선생님 같은 유능한 선수를 탁구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북한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창수를 구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이후에 스포츠 중요성을 뒤늦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돈 드리고 뭐 학생 축전 그치. 어쩌고 해봤자 네. 올림픽 메달 하나가 더 그렇죠. 크고 이거 유치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가 역량이나 모든 체제 대결이 스포츠에 맞춰져 맞아요. 있을 때니까 이창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물이지. 어쨌든 이제 장성택의 비호로 탄광에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이창수 선생님께서 이제 선수 시절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북한은 이런 이창수 선생님에게 또 한 번의 이제 기회이자 말하자면 출전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90년 북경 대회 이후에 탄광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특별 명령을 이창수 선수에게 내립니다. 91년도 3월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오픈 국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이제 따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91년도 불가리아 대회는 그 이전처럼 이창수 선수에게 뭐 국가를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라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이 대회에서 이창수 선수는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불가리아 오픈 대회 때도 결승에 갔는데 한국 선수 만났어요. 아, 예. 근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준비 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파티 하는 데 가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짜로 북한은 못 살겠다 좀 다음에 세계대회 할 때 좀 도와달라. 이창수 선수가 일부러 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술을 안 걸고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국 선수도 이상한 걸 느꼈겠죠. 세계 탑 랭커급 선수가 나한테 그냥 지지? 그리고 나서 만찬장에 와서 한국 선수에게 이창수 선생님이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창수 선생님이 쪽지에 적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선수한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조선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무리 보이부 신경 안 쓰는 이창수 선생님이지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망명하고 싶다라는 날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말을 귓속말로 전달을 한 거죠. 야,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그렇죠. 저 선수가 얘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 맞아. 정은 선수 때 지셨을 때도 어떻게 이제 탄광에 갔었는데. 탄광 다녀왔죠. 네. 근데 이번에 또 한국 선수에게 또 잘 보겠다고 또 일부러 지면은 또 분명히 탄광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판단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설사 실패한다 그래도 이 불가리아 아시아 오픈 국제 대회라는 게 별로 중요한 대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장성택이가 어쨌든 후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뭐 여기서 지고 간다 그래도 또 거기 구렁텅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이 있으셨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 같으면은 우리 선수단이 특히 불가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를 하고 남북 대결이 있고 북한 선수들이 오고 이러는 거면 안기부의 영사가 틀림없이 그런 대북 관련한 이런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 선수에게 망명의사를 타진했다면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그 담당자에게 대표단 보고체계를 통해가지고 전달이 됐을 거고 우리 쪽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플랜에 따라서 아마 인도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